멀미 원인. 차나 배 비행기를 타면 앞뒤 좌우로 흔들리기 때문에 위치 감각과 시각의 차이로 세반 고리관의 평행 감각이 깨지면서 어지럼증 유발 및 구역 구토 등이 발생합니다. 귀의 능력인 전정 신경이 몸을 움직인다고 느끼지만 눈은 우리가 차를 가만히 타고 있기 때문에 몸의 움직임이 없다고 인식합니다. 눈으로 보는 균형과 귀를 통해 몸으로 느끼는 균형이 서로 다른 정보를 뇌에 보내기 때문에 뇌에서 감각 정보가 서로 심하게 충돌해서 뇌는 정신을 못 차리고 맛이 가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멀미 증상입니다. 귀가 예민한 사람일수록 멀미를 심하게 합니다. 배를 많이 타면 감각 충돌에 적응하면서 멀미 증상은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멀미는 주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심합니다. 0세에서 2세 아기와 50세 이상의 노인은 멀미가 드물게 발생합니다. 배를 타면 멀미 예방할 때 가운데 자리가 좋습니다. 선글라스로 시각 정보를 차단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멀미하는 사람은 자극적인 음식, 기름진 음식, 과식은 피하고 신 음료나 생강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붙이는 멀미약. 귀 밑에 붙이는 국민 멀미약인 귀밑에가 있습니다. 이것의 성분이 뇌의 부교감 신경인 중추신경에 작용해서 전정기관이 보내는 자극을 차단 및 억제합니다. 그래서 구토나 메스꺼움 등 멀미를 잘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귀 밑에는 약효가 워낙 강해서 몸 어디에나 붙여도 됩니다. 하지만 과다 투여되면 방향감각 상실, 기억력 손상, 어지러움의 부작용도 꽤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부작용은 동공 확장, 심장박동 증가, 입마름, 변비, 격한 운동 삼가해야 합니다. 귀 밑에를 만진 손으로 눈을 비비면 일시적으로 시야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과용하면 창난, 불안, 환각, 망상 등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시는 물약. 팽드롱, 이지롱, 맥시롱, 토스롱 차나 배를 타기 전에 마시는 멀미약입니다. 먹는 알약. 알약으로 된 메카인과 아네론 등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구토, 현기증, 두통 등 증상을 완화시켜 줄수 있습니다. 승차, 승선하기 전에 미리 먹어두면 멀미 증상을 완화해 줍니다. 씹는 멀미 방지 껌, 펩토 껌, 피크니에프 껌 등이 있습니다. 미리 복용하는 멀미약이 아니라 차를 타고 나서 멀미가 나면 씹는 약. 부작용으로는 졸림, 두통, 손떨림, 어지러움, 속쓰림, 발진, 가려움 등이 일어날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 약사와 상의하세요. 주의 사항은 차 타기 전 복용하지 마시고 멀미가 나면 씹으세요. 다음 약과 함께 먹지 마세요. 수면제, 마취제, 아트로핀 약물, 녹내장, 배뇨장애 환자, 간질 환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는 사용 금지, 졸음이 올수 있으므로 운전 등 기계 조작을 하지 마세요. 짜먹는 멀미약. 어린용 소본인 시럽. 어른 노본인 시럽이 있고 흔들림, 어지럼증, 울렁거림 하나라도 느낀다면 짜먹는 멀미약 소보민, 노보민, 물없이 간편 복용, 이지 커팅 패키지. 어린이용 소보민은 요구르트 맛, 성인용 노보민은 청포도 맛. 비타민 B3과 B6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멀미 방지 안경. 과학적으로 착시를 이용한 방법인 멀미 방지 안경이 있습니다. 이 안경은 네 개의 링을 가지고 있고 정면과 양옆에 있는 각링은 푸른색 액체로 반쯤 차 있으며 10분에서 15분 정도 착용 시 하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안경 테 링의 파란 액체가 가상의 수평선을 만들어 뇌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멀미 방지 안경의 가격은 몇천 원에서 비싼 것은 몇만 원까지도 있고 디자인도 다양합니다. 이상 멀미 예방 및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